again. Redskins.네, 패스트트랙 아시아의 박지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패스트트랙 아시아 컴퍼니 빌더라고 보통 불리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박지웅이라고 하고요. 패스트트랙 아시아는 산하의 교육회사인 데이원 컴퍼니, 공유오피스 하는 패스트파이브, 벤처 투자하고 있는 패스트벤처스를 같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신 또는 창업의 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시는데요. 어떻게 느끼세요? 그 별명 자체가 뭐 의미 있다기보다는 제가 벤처캐피탈로 커리어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린 나이에 벤처캐피탈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던 점도 좀 독특한 부분이었고 거기서도 투자하면서 운 좋게 괜찮은 건들을 투자를 많이 하고 또 회수도 많이 하게 돼서 그게 이제 젊은 벤처캐피탈리스트 분들한테는 영향을 일부 미쳤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아시아가 사실 창업을 한 회사를 하는 게 아니라 창업 자체를 계속해서 하는 모델로서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창업의 신이나 투자의 신이라는 거의 의미보다는 그 창업이나 투자라는 두 가지 활동에 있어서 남들이 걸어오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이나 길을 먼저 걸어왔다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보다 세 배 더 일해라. 플랜 Z까지 만들어라. 일을 하는 멋진 이유를 찾아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면 젊은 부자인가 아니면 젊은 꼰대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그런 부분들이 꼰대로 비춰지면 꼰대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뭐 꼰대라는 단어에 적합한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그 과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리고 노력의 양이 충분했는지 뭐 그래서 주로 그냥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자 뭔가 그 결과 자체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과정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에 굉장히 충실하자라는 생각에 떠올렸던 말들이고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어서 뭐 그런 의미로 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대표님을 어떻게 불러요? 또 어떻게 부르는지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세요? 아마 제가 있을 때는 그냥 직책으로 부르는데 없을 때는 어떻게 부르는지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지금 패스트파이브나 데이원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후배인 각 회사 대표들이랑 같이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공교롭게도 그 각 회사 대표들이 상대적으로 굿캅의 역할을 하고 제가 조금 더 배드캅 역할에 가까운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더 뭐 어려워하고 뭐 무서워하는 느낌은 있다 정도로 네, 느끼고 있습니다. 지는 걸 정말 정말 너무너무 싫어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창업이라고 하는 게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높은 게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창업을 하기 전에는 정확히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사실 리스크라는 게 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면 그냥 성공 아니면 실패라고 해서 그 실패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창업은 이거를 해보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창업이 꼭 리스크가 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창업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셨고 영 앤 리치가 되셨는데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일단 저는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진 않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영하지도 않고 리치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전적 의미의 리치하지도 않아서 저한테는 사실 뭐가 대단히 크게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오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내일은 내일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당히 반복적인 일상의 연속이어서 이걸 뭐 어느 시점에서 끊고 나서 보면은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있구나,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구나라고 가끔 느끼긴 하는데, 적어도 매일 하루하루를 지내면서는 영이나 리치에 대해서는 거의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서든 인생에서든 진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단 한마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각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냥 단순하게 인생 기니까 라는 식상화 멘트보다는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예측하고 예상하고자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의미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각자의 인생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회를 찾거나 어떤 성과를 만들고 추구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그 방법이 어렵거나 뭐 비밀의 요소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을 구체화하고 뭐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대단한 노하우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자신의 길을, 적합한 길을 찾아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웅 대표님은 영앤리치 시리즈의 첫 번째 주인공이신데요. 박지웅이 해석하는 영앤리치는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영은 그 뭐 생물학적 나이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고 도전할 만한 에너지가 남아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리치는 이게 특정 개인의 부라기보다는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해서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단순히 금전적인 결과물 말고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과의 돈독한 관계나 그들과의 신뢰, 또는 저희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 세상에 임팩트를 미치고 많은 고객들이 그거를 쓰는 모습을 바라보는 심리적인 만족감 같은 것들이 더 커서, 그게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가치들이 리치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아시아 박지웅, 이기는 게임을 하라. 이 책 꼭 읽었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분한테 추천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만약 상상해보면 대학생 때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그게 꼭 창업이 아니어도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만 않고 그렇게 위험하지만은 않고 뭐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분들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